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고용지표, 서비스 PMI, 컨스틸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 FIT 미국 독립 만세날입니다. 매년 7월은 미국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옛날에 윌 스미스였나요? 그 나온 영화 재밌게 봤는데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날 매년 7월 4일 연방정부 공휴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절이죠. 3.1절날 대한독립 만세,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제로 광복이 일어난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날은 7월 4일이지만 자 미국이 어디서 저 최강대국이 독립을 했다고? 의아해하시는 분 계시지만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국한테 총기로 대응해서 독립을 한 거고 거기서 만들어진 수정 헌법 때문에 지금도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바마나 바이든이 계속해서 총기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 독립하는 당시에 독립군들이 총기로 대응을 했던 자기 몸을 지키려고 했던 그 자유의지의 그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직까지 못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7월 4일은 우리나라의 3.1절에 해당되는 날이라 쉬는데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되는 미국이 실제로 독립을 한 날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은 또 7월 달의 첫 달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분기의 첫 시작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실적 발표 스타트를 끊는 달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분기, 반기는 어떤 수익률을 딱딱 끊는 수익률을 끊기 위해서는 종목을 팔거나 펀드를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사야 되는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다 저기를 갔죠. 휴가를 떠났고 지금 사상 최대 인파가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엄청나게 갔다고 합니다. 저기를 자동차를 많이 탔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자동차로도 많이 타고 비행기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전부 다 휴가를 미리 떠나는 바람에 거래량도 없고 어저께 2시에 장이 마감됐습니다. 미국장 보시고 밤새시는 분들 간만에 좀 주무셨나요? 아니면은 뒤에 또 그거 뭐 자료 검토하고 저 뭐 월가 회의록 보느라고 또 밤을 새셨는지 관성 때문에 자 월가의 트레이더들도 쉬는데 좀 쉽시다. 근데 어제 또 오늘 휴장을 하니까 미리 또 다 발표가 됐어요. 원래 목요일에 항상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한동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 보느라고 또 잠을 못 주무셨을지 모르겠는데 ADP에서 ADP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미국 고용 정보 업체입니다. 민간 업체죠. 민간 업체에서 민간 기업 고용 지표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고용 지표가 따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민간 업체가 발표하는 게 있고 정부가 발표가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CPI, PMI 뭐 이런 것들도 민간 업체냐 아니면은 민간 업체 중에서도 두 개 아니면 정부 업체, 정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업체에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15만 명 증가했는데 예상치는 1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힘들게 나와야죠. 힘듭니다. 파워르장님, 고용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늘었어야겠죠? 힘드니까요. 그렇죠? 힘들었을까요, 과연? 파워르장님, 힘듭니다. 자, 23만 4천 건 예상했는데 실제치가 23만 8천 건으로 예상치 상회했네요. 힘듭니다, 파워르장님. 고용 인구도 떨어지고 민간 기업 고용도 떨어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났고 우리 실업자 많습니다. 고용이 안 돼요. 금리 인하 좀 해주세요. 어필할 만하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직접 설문조사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저것도 나쁨이 확실하네요, 또. 자, 저번에 이 지금 PMI는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죠.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렇죠?
미국은 뭐 중국은 제조업 위주인데 공장에서 막 찍어내잖아요. 미국은 사실 서비스업 위주죠. 어쨌든 제조업 PMI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서비스업 PMI가 나오죠. 이제 순서가. 그리고 제조업 PMI든 서비스업 PMI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하는 게 있고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하는 게 있죠. 이 안 써 있는 거는 S&P라고 했죠. 앞에 안 써 있잖아요. 그냥 파이널 서비스 PMI로 되는 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게 저 색깔로 나타나고 있죠. 자, 55로 예상했는데 55.3. 이건 예상치 상회가 나와버렸네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구매 공급관리자들 대상으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55.3 정도의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 상회가 나와버렸네요. 근데 저거는 뭐 0.3이니까 크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거 봅시다. 그거는 빨강색이거든요. 이걸 더 중시한다는 거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ISM은 실제치가 48.8 나왔는데 예상치는 52.6입니다. 야, 힘든 건 또 나왔네요. 50 이하면 자신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52.6으로 나왔는데 실제치가 다시 이 밑으로 가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50 이하로 나온 게 두 번밖에 없거든요. 두 달밖에. 그렇죠? 그래도 그 계속해서 예상치든 실제치든 50 이상에는 있었거든요. ISM은.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50 밑으로 나온 데다가 그것도 1년 내 최저치로 나왔어요. 막대 그래프가. 그렇죠? 밑으로. 그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렸네요. 두 개가 갈렸죠. 근데 중요도에서 S&P는 주황색. ISM은 빨간색이니 더 월가에서 중요 가중치를 두는 곳에서 예상치 하회에다가 50 이하가 나와버렸으니 지금 전부 다 힘들다고 보이는 것밖에 안 나왔어요. 지표가. 그렇죠? 전부 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에서 발표된 민간기업 고용. 이게 지금 6월 증가폭이 지난 1월 달에 11만 1,000명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였고 예상치 16만 명도 하회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 전망치 23만 4천 건을 상회하는 24만 8천 건이 나왔고 ISM에서 나온 구매관리자 지수는 48.8로 예상치 큰 폭 하회 나왔고 자, 이 정도면 이제 파월한테 저희 너무 고용이 힘들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는 자신감이 없네요. 여기서 자신감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필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9월 달에 안 하고 못 빼길 정도죠,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잘 찍힌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기업들의 실적은 빠지지 않았는데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 지표만 힘들게 나와 가지고 금리 인하 카드를 써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불붙게 만들어서 2, 3분기로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여기서 뭐 경제지표가 더욱더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꼬꾸라지면은 그거는 금리 카드를 쓴 타이밍을 잘못됐다고 또 욕을 먹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요. 아주 적당하게 나오면서 파월 의장님 힘듭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실적 발표 나온다고 했는데 실적 발표 확정돼서 나왔습니니다. 자, 2.6 빌리언 달러 2025년도 회계 기준 1분기 실적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6%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00% 초과 저 부등호가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꼬르도 없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4.78달러로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이건 조정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조정 주당 순이익이 나왔죠.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2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또 늦기도 하네요, 여기서. 그리고 맥주가 대부분이고 와인이 17% 이 정도다. 자, 지금 CEO 멘트가 나왔습니다. CEO 멘트, 비어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볼륨 성장을 달성했다. 그리고 광범위한 맥주 산업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달러 점유율 증가를 뒷받침했으며 전체 필수 소비재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 성과를 강화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뜨거운 실적. 근데 문제는 컨센서스 뛰어넘느냐 그거겠죠? 뒤를 볼까요? 약간 갈렸습니다. 아까 저기서 벌써 나왔어요. 매출액에서는 한 자릿수 증가했죠. 근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에서 100% 초과 증가했잖아요. 영업이익 23%, 순이익은 100% 증가.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덜 늘었어요. 그래서 예상치에 살짝 하였습니다. 거의 일치했죠.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아요. 0.27 정도 하회를 했으나 큰 전인 쇼크는 아니었고요.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결국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익은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매출이 연인 쇼크가 살짝 나왔고요. 이익은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46이 평가가 됐는데 발표가 3.57달러 나와서 3.22%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분기 예상치는 더욱더 높게 잡혀 있고요. 전체 5분기를 따졌을 때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맥주랑 와인이 주력이기 때문에 여름철 후반으로 갈수록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저거를 뛰어넘을지 보겠습니다. 자, 월가 트레이더들도 휴가를 떠났고 장도 반장으로 줄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도 아니고 여기서 보는 우리도 쉬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월가 트레이더들도 종목을 팔고 수익률을 확정 지은 다음에 성과별로 좋은 대로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수익률 높은 트레이더들은 저기 풀파티 하라고 다 갔어요. 자,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뜨거운 여름, 잠시 쉬어가도 괜찮잖아?